모음구들연구소에서는 이론 강의와 실습을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. 그래서 이론 교육 한 30%, 그다음에 실습 교육 한 70%를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참 기술이라는 것은 원리 원칙의 이론과 또그 현장에서 많이 놓아본 경험을 합친 것이 참 기술인 것입니다. 그래서 일단 이 구두를 놓고 이 불을 지피고 또그 연기가 어떻게 나오는가, 또 어디가 사춤이 잘안 됐는지 이런 실습 위주로 많이 합니다. 그래서 그 구두라는 것은 조그만 미세한 그 구멍만 있어도 연기가 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구들장을 아무리 잘 붙인다 하더라도 불이 넘나들고 줄거리가 헛등거리가 되고 또 헛등거리가 곰팡이를 통해서 김새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불을 떼가면서 연기 하나 막는 것도 이렇게 그 진흙으로 막아가면서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교육한 것이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들 놓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지, 그냥 말로서만 한다든지 강당에서 모형도를 놓고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. 실질적으로 놓을 수 있는 방 크기를 이렇게 축조를 해가면서 구들장을 놓고 또 불을 지펴가지고 연기를 보내가지고 방이 마르는 그 범위를 측정하고 또 마르는 범위를 보면은 불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는가, 또 많이 가는 것을 또 멈추고 작게 가는 쪽으로 불을 돌리는 방법, 이런 여러 가지 실습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